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나 첫 번째 3번 1번부터 할게요. 자 1번 이런 씨발 경북 뭐야? 따뚱 와! 와나나가 제안하고 나머지 가걸리네. 와나나님은 번데기와 까나를 들고 와주세요. 히히. 네네네. 아니 그럼 좀 비켜봐. 웬일이니? 깜짝 깜짝. 양파입니다. 어니언이라고 하죠. 영어로 어니언. 야 계란도 그냥 계란이 아닙니다. 어떤 계란이냐? 1등급이거든요. 2등급, 3등급 아닙니다. 1등급. 심지어 그냥 치즈가 국물에 딱 좋은 치즈. 그만 사고 사가지고 빨리 갔다 한번 가져오시죠. 예. 아, 예. 음식을 안 좋은 걸 먹을 걸 위로를 해줄 바로 그 음식. 바구 노돌. 뭐? 맞아 말하세요. 네 이겁니다. 세상에는 사천왕이 존재한다. 악마 사천왕. 그중 첫 번째 가장 무난하지만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는 과인 애플. 그리고 두 번째 씹히는 질감이 아주 똑같은 하리보 곰고기. 세 번째 통수세요 좀. 자 안 걸릴 거라 생각해서 크게 가지고 오신 모양인데 이렇게 많이 넣으면 정말 음식의 맛을 상상할 수 없다 이겁니다. 원데기가 이제 사천왕이 되는 것이고 제가 옛날에 멸치액젓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. 근데 그것보다 끔찍하다는 서해안 까나리 액젓 되시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만들어질 음식은 부대찌개입니다. 저는 감자를 씻어오도록 할게요. 용기 그릇. 용기 그릇에 먹을 수 있는 용기라도 좀 담아드릴까? 마늘 세 개만 넣어줘. 씨발아. 마실 수 있어? 맞아. 어. 그래 씨발. 맛이 맞아 맛있을 수 있어. 맛이 있을 수도 있어. 아니 아니 제가 장담. 그러면 그거 리듬대로 넣을게요. 빵 먹고 콸콸콸. 오케이? 한다. 문 띄워주세요. 빵빵 먹고. 빵빵 먹고. 콸콸콸. 오이를 다져. 아 한 번 더 먹어볼까요? 오이 다진 거 넣었어요. 아유 되게 이거 열심히 하시네요. 예 그럼. 이거 안 할 거예요? 아이 솔직히 맛있었으면 많이 넣었을 거면서. 소고기가 자 넣는다. 형만 믿을게. 너 믿을게 진짜. 믿을게 뭐 하냐 진짜. 재료가 이런데 지금 믿을게 뭐가 있어. 믿을게. 자 파인애플 봤다. 아 파인애플. 아 씨발 이거 넣기 전에 하나만 먹자. 나도 내가 제일 부러워. 꿈 같아. 와 진짜 맛있다 이거. 이건 뭐야 이거? 이런 씨발 파인애플. 쫀득아 너의 새끼야. 와. 이거 번데기 얼마나 넣어? 번데기는 얼마나 넣는지 한 수저 한 숟가락 두 숟갈 두 숟갈 더 이상 넣어. 두 숟갈. 씨발 수북하게 두 숟갈. 국물도 있어요 여기 국물 있어요. 근데 짜지 않을까 이거? 자 젤리 넣고 마무리하죠. 로 장난치지 말라 했는데. 됐죠 이 정도면? 어 그래 어차피 받아줄게 뿌려. 왜 이렇게 딱딱하냐 얘. 맛있게 나오건 안 나오건 한 명 빼는 걸로 하죠. 오케이 그거 괜찮네. 한 명 그거 괜찮네. 한 명 딱 한 입 먹기. 그치 그치. 아 그래 그러니까 한 입만은 진행이 되는데 그게 좋은 게 될지 나쁜 게 될지는 모르는 거야. 오케이 오케이. 우선 스트리머니까 올릴 거는 다 올리고 햄 올리고 그다음에 아 국자.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게 다 할 테니까. 저 민심이 국자인데요. 맞아요. 이거 나 그럼 국자에 담을게. 일단 담아야 되니까. 국자로 한 입 먹자. 보양식이다 저거. 젤리 어디 있습니까?
재료됐으니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. 그냥 네. 도와드릴게요. 어, 야 냄새가 잠깐만. 야 냄새가 뭔가 어우야 파인애플. 이씨벌. 아, 여러분 이게 한 끼 식사인데요 씨발. 이게 씨발. 오케이. 어, 젤리. 오 젤리 조금 왜 저래. 아, 국물을 먼저 살짝 먹어볼게요. 와 뒷맛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. 거짓말이고 젤리향이 나. 어 내가 내, 젤리를 입에서 맨 마지막에 넣자고 한 거야. 내가 장담해줄게. 진짜 젤리 향이 나요. 그게 뒷맛이라서 내가 지금 같다고 하는 거야. 어? 그 라면은 초콜릿 라면. 사실 시골 할머니 집에 있는 고양이 나비도 저건 피할 것 같아. 국물이 배인 각종 애들을 입에 터트리는 순간 햄은 햄의 향이 있고 번데기 번데기 향이 있거든요. 이게 섞이면서 문제가 되거든요. 젤리를 꼭 먹어보세요. 젤리가요. 안 쫀득해요. 확률을 왜 올렸냐고? 안 말씀이니 도저히 쳤을 거 아니야 이씨. 젤리보다요. 진짜 번데기는요. 안 넣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자 이제 파인애플 먹겠습니다. 오 괜찮나 보네? 파인애플 괜찮나 보네? 제가 왜 파인애플을 마지막으로 먹는지 아십니까? 왜요? 옛날에 득털이 해주었던 아. 초코 비빔밥에서도 은근히 파인애플이 날 살렸거든? 아, 예? 어. 마찬가지예요. 파인애플은 자기 주장이 너무 세. 근데 따뜻한 파인애플이 됐을 뿐이에요. 입까지만 했어요. 꿀팁. 아까 파인애플을 그렇게 많이 먹지 말았어야 된다는 걸 본인이 느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하나 얻어먹었어. 말 없이. 난 알고 있어. 와, 나 한 입 먹었어요. 아 진짜. 파인애플은 엔간한 괴식에서 그 환기 작용을 해줍니다. 여러분 기억하세요? 형 서로 한국자씩 떠주기? 어 소고기도 쩔어요. 먹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형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니 먹어야 돼 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어 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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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쉬어 숨 쉬어 향 느껴 향 느껴 젤리 맛이 이 맛이구나. 그렇지. 죄송한데 저 문어 남은 거 있잖아요. 예. 반찬으로 먹으면 안 돼요? 아니, 아니 반찬으로 좀 먹을게요. 아니? 응? 우리는 이거만 먹어야 돼요. 개새끼야. 종국. 아, 네, 나의 이거 한 끼를 이렇게 뜯는 게 너무 슬프다, 씨발. 어때? 노. 나 이거 진짜. 야 이거 군대에서 짬통에서 먹는 게 이 맛 아닐까? 난 그렇게 생각해.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? 정도. 짬통에서 난 냄새 알죠? 노돌리 그 딱 그거나 짬통. 지금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? 아 뭔 냄새? 아 이제 못 있겠네 여기. 아. 자 이거 뭐 지는 사람 번데기? 바나나 뽀앗? 아 제가 이럴 게 뭐가 있어서 여기 참여를 합니까?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씨발 맛있게 드세요. 와아 치킨이 안 대표인데도 맛있네. 신기하게 진짜 하나만 먹으면 안 돼? 한 입만 먹으면 안 돼? 한 입만 먹으면 안 됩니까? 가위바위보 하시죠 그럼. 둘 다 드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. 둘 중 하나 한 명 한 명은 괜찮지 한 명. 아유 채팅창에 이응이 안 보이는데. 바위바위보. 바위바위보. 야! 치킨 눈대 부대찌개 저어주자. 진짜 맛있어 형. 왠니니. 나 거의 다 먹었어. 넌 밥 남았네? 절레절레. 흐물흐물해가지고. 돼지 비계 먹는 그 다음 그 젖지마 밑에. 아 근데 저어가지고 아까부터 결제일만 나는 게 형이 넣어가지고 그러네. 섞고 섞고 돌리고 섞고. 자 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. 나 속 안 좋은 거 같아 지금. 오. 이젠 점점 돌리랑 쪽. 아 코가 까나리에 마비된 거 같아. 다 먹었습니다. 아 이거 면도 먹었어? 감자를 치네요. 와 감자 맛있네. 어우 야 나 지금 나 입안에서 젤리 치다 야 어우 야.
아니 쫀득님 아니 쫀득님 네. 지금 면 집다가 왜 동생이 나를 보고 면 쏟고 집으세요? 면 집다가 왜 이거 아니 나도 모르니까 너무 그냥 부대찌개 라면 올려서 먹은 것 같아가지고 순간 저 마지막 한 입이에요. 다 먹었죠? 아, 면증이야. 시켜도 시켜놓고 왜 안 먹어? 어, 저 그때 애들 대부로 다 먹었. 아, 마지막이에요. 씨발. 너 면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? 사람들이 면치기 하잖아. 아 그냥 군대 짬뽕 냄새 나니까? 아 맞아 그러네. 딱 그거야 지금. 군대 짬뽕 냄새예요 여러분들 진짜. 너무 너무 행복해? 여러분들의 것입니다. 어? 저희는 거기에 맞춰 리액션 했을 뿐이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